한 노조의 지회장과 조합원이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조합원이 보험사에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왕복 4차로. 지난해 8월 지게차가 도로변에 주차된 외제차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보험사에 접수됐습니다. 지게차가 들이받은 차는 크게 찌그러지고 긁혀 폐차됐습니다. 피해 차주가 보험금 1,500여만 원을 받은 이 사고는 그러나 한 노조의 지회장과 조합원이 꾸민 고의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조합원은 당시 자신의 지게차를 몰고 지회장과 약속한 장소로 이동했고 어디쯤? 나 나왔다라도. 상북으로 갈까? 상북으로 가자, 상북으로. 아, 그렇게. 예. 지회장은 조합원에게 넘겨받은 지게차로 외제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차량의 주인은 다름 아닌 지회장. 지회장이 고의사고를 냈고 조합원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는 겁니다. 네. 피해자 전화번호 주라고 하는데 누구 거 줄까? 내 거 주면 됩니다. 그 일단은 네 차 대놓고 전화와가지고 보니까 네. 차 다 부숴놓고 사고 나는 그거는 못 바닥해라. 예, 네,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나온 보험사 직원이 CCTV와 블랙박스가 없어 당시 통화 기록을 요구하며 사고 경위를 캐묻자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조사 왔는데 깨치 못한데 뭐라 깨비지 그래. 이것도 일단 하고 갔는데 아이 찝찝하노. 아, 심하다고. 고의 사고 행각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조합원이 보험사에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며 드러났습니다. 큰 현장에 있어서 그거를 저를 준다는 빌미를 삼아 이런 걸 저한테 시킨 것 같아요. 해당 지회장은 보험 사기에 공모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평소 형으로 대하던 조합원에게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지회장과 조합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